안녕하세요. 브라스메디 수의사 신세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군대에서 겪었던 에피소드를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군복무 얘기라고 하니까 벌써 막 지겹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실까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 한 가지랑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청주에서 실종됐다가 군견에 의해서 발견된 존느리안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달관이가 존느리안을 산속에서 이제 발견해서 구조를 했던 아주 감동적이고 성공적인 이야기인데, 이 군견들을 진료하는 수의사들이 수의장들입니다. 수의장들이 제가 공부를 할 때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 건데, 최근에 이제 그 달관이가 존느리안을 구조하고 나서 일개로 특진을 시켜줘야 된다, 아니면 특별식으로 포상 간식을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또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 군견 달관이가 먹고 있는 사료가 41kg에 1,800원 정도밖에 하지 않는 굉장히 저질의 사료이다라는 점이 부각이 돼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 수의장교들은 예전부터 좀 지적을 해오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어떤 일들을 겪고 했었는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공군 수의장교로 복무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공군에도 이제 활주로 경비나 이제 탐지견 목적으로 키워지고 있는 군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군복무를 할 때 정말 셰퍼드가 이제 주된 아이들인데,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막 먹는 것마다 설사하고 뭐 매일 설사해서 살도 안 찌고 기운도 없고 훈련도 맨날 못 나가고 하는 아이들이 간혹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아이들이 제가 복무할 때는 굉장히 스트레스였거든요. 저희가 임상 경험이 막 풍부할 때도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써도 안 듣고, 혹시 환경에 문제가 있나 해서 혹시 사료 보관하는데 좀 부패가 되거나 하진 않았나, 아무리 이것저것 다 고려를 해도 도저히 이 증상이 완화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사료를 바꿔보지 않고선 답이 없다 결론을 내렸어요. 사실 근데 군대에서는 이제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특히나 군견 관련된 예산들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있어서 정말 아이들 정기적으로 하는 신장사상충 구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나면은 진짜 예산이 얼마 남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마침 제가 속한 의무대에 남는 이제 예산이 있어서 그걸 제가 땡겨와가지고 이제 소화기 처방사료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먹여봤더니 그렇게 아무리 좋은 항생제도 쓰고 이런 생활 습관도 바꿔보고 해도 전혀 낫지 않던 아이들이 거짓말처럼 설사를 딱 끊고 살도 오르고 컨디션도 굉장히 좋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사료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제가 직접 느꼈던 사례인데, 그거를 겪고 나서 저는 이제 비행단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관리하는 군견들이 40~50마리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 그런 군견들을 키우고 이제 군견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런 비행단으로 보내주는 부대가 있습니다. 그 부대에서는 수백 마리에 달하는 군견들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 있던 제 군대 동기들도 비슷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군견을 관리하는 그 특기에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수의장교들의 회의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공군 수의장교들이 모여서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결과적으로 이제 사료 교체가 필요하다, 군견들이 먹는 사료가 너무나 저품질의 사료고 특히나 이제 대부분의 군견들이 독일 셰퍼드 견들인데, 셰퍼드 견들은 이런 사료나 이런 푸드 알러지의 소화기 증상을 조금 더 호발하는 품종으로도 알려져 있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 그걸 건의를 했습니다. 공군 측에서의 답변은 참 안타깝게도 병사들이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인데 공군에서 소비되는 그런 물품들은 대부분 육군을 통해서 구매를 하거나 육군 거를 이제 가져다가 쓰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육군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거는 육군에서 개선을 해야지 육군을 통해서
통하지 않고서 공군만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공군 군견용 사료가 예산이 책정되어서 따로 구매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육군과도 연계를 해가지고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했었는데 사실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저희는 전역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아마 지금도 그래서 많은 군견들이 좀 좋지 못한 저품질의 사료를 먹고 만성적인 설사를 하면서 고생하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 뉴스를 최근에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구경병 출신들에서 사료를 먹고 변 상태가 안 좋은 아이들에 대한 증언도 채취하시고 구경 사료 품질을 연구하시는 연구소 소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계속해서 제시해 주시고 하신 것 같은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사료를 선택하고 구매하는 권한 자체도 이제 수의장교에게 있거나 한 게 아니라 그 군견을 관리하는 해당 특기 부대에 있다 보니까 먹으면 다 똑같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참 너무 안타깝네요. 네. 참 우리나라의 군견 현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최소한 사람도 먹는 게 부족하면 얼마나 서럽습니까? 애기들이 미흡하면서 먹는 부족함 때문에 고생하지는 않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군대 안에 있는 일이다 보니까 모르셨을 텐데 이번 기회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아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주세요. 최근에는 이제 퇴역한 군견들을 입양해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많이 개선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현역에서 뛰고 있는 군견들에게도 조금 더 따뜻한 관심과 좋은 잠자리 그리고 맛있는 먹을거리 이런 것들이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수의장교 출신으로서 네. 한 번씩 군대 관련 이야기도 종종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